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규합종서, 재민요술, 주식시위, 반찬등속 등 문헌에 약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 19세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비로소 술을 진호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입직하는 재경들이 습한 곳에서 자니 약주를 내려주니 옳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서북면 도순문사 임정에게 약주를 마시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임정에게 일렀다. 경에 본래 병이 있는데 예방에서 지금 비록 술을 금하기는 하나 마땅히 약으로 마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법에 어그러지는 것을 짓을 살피게 하는 것은 번거롭고 잦단 듯하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는데 하천군이 와서 말하기를 병 때문에 약술을 마시는데 이웃에 사는 이승훈 김순명이 마침 왔으므로 한 잔을 함께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회음이 아니니 공문화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합종서 빙호가기시 1800년대 원문입니다. 맵살 두 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솥과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약주로 침약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이 술에 오가피 및 일체 약을 담그면 모두 유익하고 신기한 효과가 있다. 춘주를 담글 때 쓰는 누룩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은 내 가장자리 내 모서리 위아래 양면을 깎아 모두 3분의 1을 제거하고 구멍 속을 도려내 손질한다 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팁 정도는 이술은 어느 계절에나 항상 만들 수 있다. 깎아낸 누룩도 누르고 효과가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술에 오가피 및 일체 약을 담그면 모두 유익하고 신기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주식 시의 연안시 19세기 후반 약주 원문에는 별별 약주법이라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에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는 재항아리 집 용수가 필요합니다. 반찬 등속 미상이고 1913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약주는 찹쌀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로 술을 만든다. 2.
트리코인 후에 또 술을 걸러 미스를 만든다. 3. 찹쌀을 시루에 찐 다음 누룩가루를 넣어 미술과 섞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가 필요합니다.